네 번째 세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선택한 양팀의 카드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카드, 아, 저희의 차 허영보입니다. 네, 상당히 포스가 있어 보입니다. 팬들 사이에서 허느님, 네. 또 뱀느님과 함께 허느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오늘 뭐 송병호 선수와 더불어서 허영보 선수까지 만약에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 정말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 이가 최고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아, 오늘 약간 컨디션 좋지 않은지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노바솔에게 또 다른 진심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진심, 어떤 마음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하게 될지 허영보 선수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상대편 T1의 선택은 바로 이 선수입니다. 도재욱입니다. 도재욱 선수가 나왔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죠. 네. 어떤 꿈이 있겠습니까? 우리 팀 프로토스가 최고라는 꿈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이번 경기에서 삼성전자 카드에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겁이 있는 건 도재욱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뭔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포된 여러 가지 꿈들 분명히 높은 데까지 가본 선수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팀 단위에서의 경기에서는 아, 이 꿈으로서 뭔가 좀 뒤집어내고 역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곡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선수는 그 벼랑 끝에서 세트를 좀 맞이하거든요. 그게 이 선수의 운명이거든요. 예, 꿈을 확실하게 펼칠 수 있는 그 운명적인 순간을 아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번 시즌 패가 없습니다. 도리어 3승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프로토스 만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양팀 모두 이번에 자존심을 건 에이스들의 대결 여기서 도재욱 선수가 잡아주면서 SK의 역전을 위해서 도재욱이 여기서 뭔가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이 두 명의 선수인데 과연 도재욱 동점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일렉트릭 서비스입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일렉트릭 서킷 먼저 5시입니다. 허영무 선수의 진영입니다. 허영무 선수. 허영무 선수가 5시에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붉은색 11시 도재욱 선수입니다. 각 팀의 유니폼 컬러가 나왔네요. 네, 게다가 대각선이 나왔기 때문에 더 치열한 서로 간의 힘싸움을 또 볼 수도 있겠고요. 일단 상대 전적은 3대5로 도재욱 선수가 이기고 있긴 한데 이것이 모두 3년 6개월 전 전적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두 선수 모두 다 상당히 잘하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도 상당히 좀 신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팬들 중에서는 중학교 때 이 두 선수가 붙는 거 보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벌써 이제 대학교로요. 그러네요. 네. 뭐 입대하기 전에 대학 입학을 했죠. 네. 네. 입대하기 전에 보고 입대 후에 또 보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동안 잘생겼죠? 모자란 게 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아, 그새 도재욱 선수가 좋다고 하네요. 네. 사람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여성은 그러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오늘 좋아하시는 거겠죠? 네. 네. 여튼 뭐. 좋습니다. 네. 이 3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뭐, 허영무 선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또 웃음도 또. 감동의 우승도 허영무 선수가 또 하면서 사건이요? 예, 사건 많은 사건도 일어났죠. 허영무 네. 선수를 정말 강하게 만들었던 이런 사건들 전 그게 뭐 허영무 선수에게 호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결국 뭐 허영무 선수가 마인드가 강해지는데 도움이 됐고 네. 지금도 정상을 찍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만난 또 도재욱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스코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 사건 이후에 팬분들이 더 늘어났죠. 네, 정말 그 백만 프로토스의 팬의 힘입어 다 그 감동의 가을의 전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팬분들을 얻게 됐는데 일단 오늘 삼성전자 선수들은 좀 정신을 늦게 가네요. 컨셉 자체가 역시 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구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대 투어크리즘이 도개수가 이어간다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네. 표현을 쓰셨네요. 도개수라고 하니까 상당히 포스가 있어 보이네요. 도개수 여튼 뭐 그런 또 아주
아, 아주 괴물 같은 이런 물량들을 또 쏟아내니까. 네. 네, 그 전에 또 허영무 선수가 아주 1침을 가하는 이런 날카로운 공격이 타이밍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빌드 선택과 서로 간의 위치 볼 때 지금 허영무 선수의 선택이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드래곤을 가는데 위험 요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선 드래곤을 찍더라도 뭐 위험한 일 없이 먼저 드래곤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것. 상대방보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약간 미세하게 빨라도 서로 간의 드래곤 배치와 서로 간의 갖는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을 좀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역시 도적 선수의 11시에서도 코어가 소환되고는 있습니다. 자, 질럿 하나가 입구 지역에 나와 있는 도적 선수의 11시. 자, 코어를 먼저 돌립니다. 허영무 마음 자세도 같이 약간 업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화면을 네. 통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수비가 너무 좋았고, 뭐 말씀해주신 대로 허영무 선수는 뭐 위치는 몰라도 기분 좋죠? 네. 네. 네, 왜? 네. 그래? 기분이 좋다 그러길래요. 네. 아니, 허영무 선수 입장에서는. 네. 뭐 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요. 네. 네, 명경기가 나와서는 좋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토요일 오후에 이런 명경기 지켜보고요. 그리고 또 경기 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네. 네. 3대 0이면 약간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네. 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팀들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횡설수설 하신 것 같은데요. 약간 네.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마치 여러분들의 네. 환호성에 취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멀리 가시네요. 네. 네. 끝까지 가셨어요. 네. 역시 팬분들이 최고입니다. 이 느낌 모르시겠습니까? 네. 힘내라고요. 네. 네, 일단 그러면서 정찰을 거의 뭐 지금 드래곤으로 가고 있죠. 오. 네. 굉장히 위험한 지역까지. 상대방의 정찰 타이밍을 보면서 아, 이 정도면 여기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네. 네, 일단은 상당히 과감하게 국부에 플레이를 해주면서 허영무 선수의 자신감도 어느 정도 돋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멀리까지 갔다 코어를 먼저 돌린다는 그런 강인한 확신 하에 멀리까지 간 김에 뭔가 소득을 얻겠다는 허영무 선수의 병력 배치가거든요. 자, 로보틱 스퍼셀리티 소환하고 있습니다. 11시 지역의 도재우. 네, 사업은 정말 가장 빨리 되는 빌드이기 때문에 허영무 네. 선수가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지금 병력을 앞으로 찔러놓는 그림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초반 시작 약간 미세하게 다르지만 결국은 상대방 옵저버를 보면서 리버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더 약간 빠르게 넥서스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정도인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일단 서로 간에 진짜 물량 오랜만에 안 만나먹고 힘싸움 제대로 한번 묶겠네요. 자, 됐나요 허영무? 허영무 됐죠. 아, 됐죠. 먼저 하나 두드리는데 반응이 없으면 존재 들어가겠죠 허영무. 계급이 네. 달라요. 네. 코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드래곤들이. 야, 자, 저기가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급 다른 드래곤이 현재 드래곤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물론 두 개가 더 오고 있지만 어우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허영무 선수의 자신감이 넘치네요. 네. 어디까지 가나요? 이제 무섭지 이럴 때는 상대방이 네. 혹시 됐나? 그냥 네. 예, 내밀어도 이거 혹시 됐나? 안 돼서도 된 것 같잖아요. 네. 됐습니다. 아, 지금 도적 선수가 이런 페이크 움직임을 통해서 지금 부족한 한 1, 2초를 메웠거든요. 그렇죠. 예. 나 됐다. 그러니까 빼 이런 느낌을 도재욱 선수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주 뭐 센스가 있는 플레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 기세로 그런 것들을 상대편을 몰아세우는 그런 도재욱 선수의 움직임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 러시골이라면 드래곤 압박 정도 하면서 앞마당에 넥서스 짓고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리버를 빠르게 생산하더라도 늦게 리버를 생산하는 쪽에서도 막을만 하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양 선수의 생각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에서 도재욱 선수도 다음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넥서스를 가져가긴 할 테지만 일단 허영무 선수의 이런 압박적인 움직임 때문에 도적 선수가 먼저 넥서스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가 올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넥서스가 약간 늦었는데 그런 점에서 허영무 선수가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리버의 선택까지 넘어갔습니다. 양 선수 뭐 비슷한 선택. 네. 하지만 앞마당을 먼저 얻어낸 것은 허영무 선수. 이제 곧 넥서스를 도재욱 선수도 짓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차이로까지는 갈리지 않거든요. 먼저 리버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용을 해서 한번 병력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옵저버를 대동해서 슬쩍 멀리까지만 나가봤습니다. 상대편의 옵저버를 의식한 움직임들. 네, 도재욱이 좀 보여주면서 역시 앞마당을 얻어냅니다. 자, 미세한 정도 차이 앞마당을 허영무 선수 좀 앞서고 있고요. 네, 약간 그 리버 나오는 그 순간의 차이가 조금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적 선수가 병력을 치고 나오는 이런 선택 이게 솔직히 근데 되게 쉽지가 않은 선택이에요. 또 대각선이다 보니까 괜히 또 나갔다가 상대방도 리버가 딱 나오는 그 타이밍이 되면은 또 막히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도적 선수 입장에서도 판단을 확실하게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도지혁 선수가 일단은 상대적으로 수비적인 빌드가 되어, 공격적인 빌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럴 때 상대방이 옵저버를 중간에서 막 끊어줬다던가 이렇게 되면 허영무 선수를 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허영무 선수는 멀티 빠르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가 옵저버로 상대방 기지 보게 되면, 아,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좋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상대편의 진영의 옵저버를 보내놓았습니다. 도지혁. 역시 허영무 선수도 이제 이 정보들을 얻어내고 있는 상황.
딱 아. 가서 딱 이 상황 보면 허영무 기분 좋죠. 예, 그리고 도재성 씨 입장에서는 아, 뭔가 좀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네, 서로 간의 차이를 이제 눈으로 봤던 양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가스도 이제... 빨라요. 그럼요. 미네랄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많다 보니까 가스도 빠르고 일단은 양 선수 네, 모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일단은 도재혁 선수는 정찰하면서도 기분이 그렇게 달갑진 않겠네요. 네. 근데 사실 두 선수 컬러가 완전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네. 조금씩 더 빠른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도재욱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네, 옥점으로 또 정찰하면서 도재욱도 게이트웨이 내기로 맞춰주고 또 허영무 역시나 또 맞춰주고 안마나가스가 빠르기 때문에 또 아두를 먼저 올릴 수 있는 쪽이 또 허영무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자원 차이는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네. 네, 이 가스의 차이가 은근히 크거든요. 네, 드라군을 찍어야 될 때 질럿이 나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컨트롤의 교전에서 질럿이 좀 무의미하게 좀 험하게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허영무 선수가 전반적으로 약간의 유리한 걸 조금 더 포인트를 한 점 한 점씩 따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죠. 네. 자, 이제 옵션을 통해서 안마당 상황 더 봤고 투리버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허영무 선수. 네, 역시 드라군, 허영무도 네. 투리버입니다. 드라군 숫자 모였기 때문에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 드라군 살짝 나가보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견제에 대한 생각을 또 허영무 선수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옵적으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일단은 병력들이 이동을 하는데 글쎄요, 지금 중앙 지역까지 한 번에 허영무가 올라왔는데 병력의 네. 양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은 지키는 쪽에서 막아내기에는 전혀 부담 없는 병력이고 네. 서로가 리버 스캐럽에 뭉쳐있는 드라곤이 한 번에 막 네다섯 개씩 잡히는 그런 실수 하지 않는 쪽에 이기는 겁니다. 네. 자, 주의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전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초반 전투 중에 그렇죠.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셔틀이 지금 오기 전에 먼저 오기 전에 가나요? 먼저 드리나요? 먼저 일단 셔틀 때 도착했고 맞았어. 또 들어왔네요. 아, 연속 게다가 셔틀 살렸습니다. 셔틀 살렸고 자, 뒤에 이거 쭉 또 있나요? 아, 나! 드라곤이 더 많아요! 어머! 드라곤 리버먼트! 아! 저쪽 나갔고! 조리버가 뽑네요! 여기서! 한방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볼 것도 없습니다! 어택! 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위쪽인데 셔틀까지 잡힌 상황에서 상대편은 리버가 지금 다 있습니다! 좌절이죠! 네, 조금의 자원 차이 그리고 드라곤 한두기 차이가 이렇게 완벽한 승부를 만들어내네요. 와, 한 방에 내렸습니다. 남은 게 드래곤만 남았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리버 두 개가 남아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드래곤 몇 개 더 많다고 해서 좁힐 수 없는 차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네요. 결국 셔틀을 잡아낸 선택 장을 냈습니다만 투리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지금은 기어오는 것도 무서워요. 뭐 셔틀이 있는 거 그걸 둘째치고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오는 리버가 너무 무섭습니다. 멀지도 않으니까요. 전장의 사신입니다. 네. 저 리버 두 개를 보면서도 탈 수가 없는 그런 유닛입니다. 지금은 리버 도착을 했습니다만 수적인 열쇠 그리고 뒤쪽에 드래곤을 더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처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와요. 드래곤 지금 더 옵니다. 강도했고요. 이 리버를 살리면서 지금 기적까지 드래곤 4개가 딱 한 번에 나왔네요. 그렇지만 가장 치열한 직전 불만 러브샷 7제 허영무 진짜 오늘 허영무 선수도 그렇고 송명근 선수도 그렇고 라이벌전에서 확실하게 오늘만큼은 삼성전 역할이 승리를 해냈습니다. 야,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시즌 들어서 프로토스 가장 많이 승리를 따낸 팀이 팀원이고 2위가 삼성전 역할이었는데 네. 지금 오늘 이 분위기, 이 승리로 인해서 그것도